77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저는 문제 읽는데 시간 투자 많이 안 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intended 들어가면 청자예요. 알고 있는 거야, 유형을. 청자는 앞에 떠요, 끝에 떠요. 거의 초반에 떠요. 그래서 청화자는 초반. 외워두세요. 청자와 화자는 초반에 뜬다. 몰랐던 분들 꼭 외워두시고. 보기 미리 읽어야 될까요? 그냥 들으면서 보면 될까? 이 정도는 그냥 들으면서 보면 돼요.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두 번째, 화자가 행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emphasize. 이런 거는 보기를 봐야 돼요. 특징이니까. A는 뭐에 밑줄 치면 돼요? entertaining, 흥겹다, 재밌다. 두 번째, historic은 뭘까요? 역사적이다. 세 번째는 뭘까요? 유명하다. 네 번째, 이거 뜻 아세요? economical, 무슨 뜻이에요? economic 그러면 경제에, economical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껴주는. 물어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야. 저를 보세요. 아, 내 차는 되게 경제적인 차야. 이건 economical가 맞을까? economical가 맞을까? economical, 경제적으로 줄여주는. 내 책이 경제에 관한 책이야. 그럼 뭐가 맞아요? economic book이 맞으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세요. 79번으로 갑니다. 추가적인 정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추가적인 정보는 거의 후반에 뜨거든요. 내가 물어볼게. 토익에 가장 많이 나왔던 추가적 정보의 소스 두 개가 뭐예요? 웹사이트 아니면 전화예요. 그럼 네 개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게 뭐 아니면 뭘까? A거나 B거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하는 게 여러분보다 많이 좁혀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세 개 다 맞을 수 있을지 볼게요. If you own a business, you must be eager to... 한번 넣어야지. If you own a business, if you own a business, if you own a business... 계속 틀어주는 걸까요? 뭐가 두 개를... If you own a business... If you own까지 들으면 더 좋지만 최소한 뭐만 들어도 비즈니스만 들어도 구할 수 있거든요. 오는 소유하다니까 이런 거 안 들려요. If you는 됐고, if you own a business입니다. 이것만 들었어도 네가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결국 청자 네 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얘인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못 구하면 힘들어요. 다 듣고 푸는 스타일들은 절대 대성할 수가 없습니다. 3, 4 같은 경우는 계속 갈게요.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과외하면 내가 진짜 한 달이면 해줄 수 있는 진짜 막 지적해야 돼. 보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문제. 펜 들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체를 하니까 자 그럴 수가 없네요. 그렇죠? 계속 하자. 제 조카를 과외하면 진짜 한 달에 990 만들 수 있는 닥치고 시키면 돼요. 보이게. 이해 배려 필요 없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단어도 골라 외우면 안 돼. 다 외워야 돼. 하루에 100, 3천 그만 이럴 때까지 외워 그만 막 이럴 때까지 하면 돼요. 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토할 때까지 주세요. 그만 막 자면 깨고 야 이거 들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싶어. 뭐요? 막 이러면 듣게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If you own a business, you must be eager to beat your 거의 뭐 반사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푸는 게. You must be eager to beat your competitors. 지금 제 머릿속엔 저 네 개밖에 없어요. 재밌을까, 역사적일까, 유명할까, 경제적으로 절약을 해줄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BES is now conducting a very useful business workshop. 비즈니스 워크숍 계속 비즈니스 나오죠. You maximize your company's profits. 그렇죠. 이득을 maximize 최대한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저 네 개만 보고 있는 거예요. You can register for this workshop by simply calling our office. 이런 등록 방법은 들리지도 않아요. 저는 뭐만 노려요. 저 네 개만 노려요. This workshop is being led by John Miller. 누가 이끄는지 관심 없어요. 닥치고. It's a top bestseller of the century. 저 진짜 들으면서 이렇게 닥쳐 닥쳐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필요 없으니까 계속 갑니다. Therefore, I guarantee that you will learn valuable lessons in this program. 레슨 됐, 닥치고 됐죠. 중요한 건 저 네 개 중에 하나예요. Moreover, our workshops are very reasonably priced. 그리고 기적처럼 들리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노린 거예요. 뭐만 노린 거예요? Our workshops are very reasonably priced. 뭐만 들어도 돼. Priced만 들어도 가격에 장점이 있다는 거니까 전부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죠. 합리적으로 가격 책정이 돼 있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니까 다시 넘어와서 보면 뭐라는 얘기예요? 절약을 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싸다는 얘기죠. 마지막 A일까 B일까. 근데 요즘 대세는 거의 웹사이트 보는 거거든요. To learn more about this workshop, please visit our website. 그렇죠. 이런 건 거의 저질문, 쓰레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신 분은 거의 쓰레기라고 보면 되고 이거 맞춰야 돼. 수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수업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징그러워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틀렸구나. 되게 징그러운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업 밖에서 만나면 너무 좋은 분들이지만 LC 할 때만은 조금 아닌 거예요. 그렇죠? 토익 할 때는 좀 다른 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이 되게 순하고 이런 분들도 막 하나 틀리면
막 정말 힘들어 이런 게 있어야 돼. 와, 이거 어떻게 틀렸지? 이렇게 해야지. 하하, 또 틀렸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좀 틀려야 돼요. 사람이 너무 유하면 안 돼요. 제가 되게 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의하거나 공부할 때는 이거 틀리면 못 참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오케이, 계속 갈게요. 80번. 시가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일까? 주제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city나 change 정도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시가 나올 거고 변경이 나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제가 보기가 길다면 필히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한 15초 안에 답이 나올 테니까 빨리 봐야 되는데 해볼게. 이건 아세요? 거주 지역을 re-zoning 한다는 얘기인데 존을 다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재개발처럼. 근데 이런 건 토익에 거의 안 나왔어요. 역사상. 두 번째, 대중교통을 향상시킵니다. 근데 이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왜 이 보기가 마음에 드는 걸까요? 이 단어가 워낙 답이 잘 돼요. 그럼 실제 시험에선 뭐라고 줄까? 지문에선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주고 이렇게 변환시키는 문제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제가 LC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풀면 되게 평범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도 잘하면 다 듣고 풀잖아요. 근데 전 선생님인데 이걸 10년 이상 하면 학생들보다 훨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듣고 푸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이걸 왜 듣고 풀어야 되지? 너무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여러분이 몇 개, 10개월도 안 하는데 나는 10몇 년. 그러니까 요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듣고 풀어 만점을 받으면 되게 부끄러운 거. 이제는 안 듣고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을 막고 해야지. 이거 보는 거야. 뭘까? 아 진짜. 그래서 보면 아 이건 B일 확률이 높고 C는 신호등 같은 거 다는 거를 시에서 발표하지 않아요. 저희 시에서 이번에 신호등 답니다. 이런 거 안 나와. 주차장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거는 그냥 회사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시에서 막 시장에 나와서 저희 주차장 하나 지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비지. 81번. 단번에 한번 붙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듣고 풀고 저는 귀와고 풀고 누가 이기나. 세계의 대결 한번 하고 싶어. 자신 있으면 저하고 한번 붙어요. 제가 이길 것 같은데. 계속 갑니다. 변화의 이유는 뭘까?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대중교통을 향상시키려고 할까? 생각해 보세요. 안 들어도. 뭐 때문이에요? 그렇지.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지막. 바바라가 뭐랄까? 바바라를 노려야 돼. 고유명사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것까지 한다면 거의 LC의 신이겠죠. 제가 이걸 지금 도전하고 있긴 해요. 바바라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애일까?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 너 부천 살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연구해 보려고요. 토익에 나오는 이름이랑 하는 일이 뭔가 연계가 있는지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는 했는데 하나는 좀 아직 무리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매일 당일날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고 성우가 항상 천천히 발음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LC를 잘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답을 놓칠 수 있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상식들이 있다면 훨씬 더 풀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몸이 좀 안 좋아도 푸는 거야. 그냥 아 이렇게지 하고 들으니까 훨씬 더 잘 들리는 거. 여러분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안 들리는 거. 막 열이 1도만 올라도 안 들리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배경 지식을 키워라. This announcement is meant for all the residents of Irvine. 일단 청자는 residence 주민이죠. Meant for all the residents of Irvine. The city council is discussing. 답인가요? City council, city 들었죠. 뭐를 결정했을까요? Council is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dding a new subway line. Possibility of adding a new subway line. 이게 잘 들린 이유는 제가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 adding 다음에 subway line만 들으셔도 되잖아요. 여기 이제 대중교통으로 잘 바뀌었고요. The new line will be operational within a month. 추가 문제. 언제 건설돼요? The line will be operational within a month. 한 달 안에면 가동이 되죠. This will effectively reduce the congestion. 두 개. Effectively reduce the congestion. 그래서 reduce congestion. 도로가 막히는 걸 줄여주니까 congestion하고 jam이 잘 바뀐 건데요. 이런 거 되게 상투적인 문제죠, 사실은. Numerous commuters face every day. 이제 제가 유일하게 예상 못했던 바바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찾아보죠. People living in Irvine have long complained about the traffic. 저는 이런 거 한 개도 안 돼요. 이제 바바라만 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Especially on Aston Street. This new subway line, which crosses Aston Street, 다 필요 없어요. Should successfully resolve this problem. If you have any suggestions, 근데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If you have any suggestion, 제안이 있다면, 잘하면 이 바바라가 제안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Please email Barbara Lewis. 그쵸, 바바라한테 연락, 그게 의견을 달라는 얘기니까 보기 네 개 중에 제일 좋은 건 딜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인포메이션은 원래 답이 잘 돼요. 의견이든 피드백, 근데 이게 더 좋은 문제가 되려고 그랬다면
이게 피드백이 됐으면 더 좋을 뻔했거든요. 오피니언이나 의견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이메일로 보내시고요. Please email Barbara Lewis. Your opinions will be collated 그쵸, and 오피니언, 네 의견들이 분석이 돼서 Your opinions will be collated and reported to the council by Barbara. 어디로 간다? 의회로 간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바바라를 끼고 나온 게 의견. 그다음에 이런 건 됐고 report 그다음에 council 정도 되니까 의회 전달하는 역할하는 게 이분의 소임이니까 보기 네 개 중에 제일 좋은 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council 쪽 이렇게 된 거니까 information 같은 큰 의미의 단어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벤트 같은 것도 답 잘 되죠. 모든 종류 행사는 답이니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답이 잘 되는 단어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넘어가 볼까요? 83번. 청자가 왜 전화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청자가 전화를 했다는 건 결국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ARS 메시지 같아요. 기초반에서도 오늘 이걸 했는데 회사가 이미 녹음을 해놓은 메시지가 있으면 내가 전화를 걸어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처음에 뜨겠죠, 주제니까. 두 번째, 청자가 멤버가 어떻게 될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멤버지. 멤버십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물론 ask도 중요해요. 명령문으로 뜨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끝이니까 전화 마지막에 뭘 하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갑니다. Thank you for calling Guillermo's Pizza Parlor. 물어봐야지. 이 여자분 어떤 종류의 가게에서 일해요? Thank you for calling Guillermo's Pizza Parlor. Guillermo's Pizza Parlor. 뭐 들으셨어요? 이게 안 들리면 그냥 아, 피자 들어요. 피자점이에요. 피자점에 딱 전화를 한 거죠. 네, ARS 메시지가 받은 거야. One of our employees will be on the line soon to help. Will be on the line soon. On the line이 뭐냐면 전화 받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 얘기는 아직 전화가 연결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기계음이라고 봐야 되고요. To help you with your delivery order. Delivery order니까 뭐 하는 거야? 피자를 주문 배달 시킬 때 이런 전화를 하겠죠. 그럼 청자가 전화를 한 이유는 뭐예요? 배달 시키기 위해서니까 제일 좋은 게 얘 아닌가요? 근데 지금 아직 직원하고 통화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계속 갑니다. Offering our members a discount of 5%. 아, 하나 더. 멤버는 할인을 받죠. 어떻게 하면 멤버 돼요? Count of 5%. You can become our member by simply providing your name address. By simply providing your name address. 제가 말하는 건 simply providing이 아니라 뒤에는 뭘 들어야 돼요? Name address and phone name address 이런 걸. 보기 네 개 중에 제일 좋은 게 그런 게 다 뭐가 돼요? 개인 정보니까 D가 정답인데 지금 페로 프로젝트 상당히 잘 시켜주고 있죠. 그대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름 주소 이런 걸 개인 정보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포메이션이 들어간 보기는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마지막 갈게요. 끝에는 뭐 하라 그럴까? Over the phone. At the end of the call. 답인가요? At the end of the call. 콜의 끝에는 the call. You may enter a coupon code. You may enter a coupon code. 그러셨어요? Enter coupon code입니다. 그래서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보기 네 개 중에 제일 좋은 건 얘인가요? 쿠폰 코드를 누르면 되겠죠. 전화상이니까 이렇게 접근. 뭐 어렵지 않습니다. 86번 퍼포즈의 동그라미 주제니까 앞을 노려라. 두 번째 광고의 특징이죠. 광고의 동그라미 특징의 동그라미 이 문제 되게 특이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광고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긴 하지만 광고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광고냐 이런 건 보기를 한번 봐야 돼요. A 북미에서 찍은 거예요. 그럼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전 한때 이런 게 유행이었었죠. 광고를 해외에서 로케이션 하는 게 유행이었었고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대 미술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한때 제가 기업명을 얘기해 드릴 수 없는 무슨 전자제품 회사에서 이렇게 명화들을 갖고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요즘 무슨 배달하는 업체 같은 데에서도 보면 명화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안해요. 나만 TV를 보나 봐요. 그런 광고들도 많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주 극적인 시나리오인데 이전에 이런 거 되게 유행이었어요. 광고가 1탄, 2탄, 3탄으로 가서 영화처럼 해서 끝에 뭐 어떻게 되고 다음 편이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네 번째, 광고를 공연을 한 거야. 어디서? 대중들 앞에서. 이런 것도 이전에 많이 나왔죠. 비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연하면서 광고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북미 촬영인지 미술품이 등장하는지 시나리오가 극적인지 아니면 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한 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88번 같은 경우는 이 광고 회사겠죠. 고유명사. 얘네가 앞으로 뭐 할까? 이 플랜의 발표. 이런 플랜이 뜨면 거의 끝에 떠요. 미래 계획이니까. 마지막 후반을 노려라. 그러니까 지금은 88번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건 마지막에 노리면 돼요. 중요한 건 뭐를 신경 써야 돼? 얘랑 얘. 얘는 주제니까 거의 처음에 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가운데 뜰 텐데 얘가 제일 어려워요. 해볼게요. 도전. And now I'm honored to announce voice. And now I'm honored to announce 물어봐야지.
지금 방금 들은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And now I'm honored to announce. 의외로 introduce보다 중요한 건 honored입니다. 이 honored이란 말을 쓰면 되게 뭐가 돼요? 시상식이 돼요. 영광스럽게. 이렇게 되면 뒤에 걸 잘 몰라도 보기 네 개 중에 상하고 제일 연결되는 답이 이거거든요. 상 수상자가 돼, 위너가. 근데 조금 더 들어볼까요? Via advertising as the winner of the mediaizing as the winner. 뭐 들었어? Winner 수상자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광고 회사가 상을 탄 것 같아요. 되게 잘 안 나와요 이게. Media advertisement of the year award. Award 상이잖아요. The company was voted for its contemporary advertising campaign for the Taylor Broadcasting System. 제가 바라는 건 87번 4개 중에 뭐 하나 걸려야 돼요. Their video ad showed an elaborate live-action sequence with real-life stunts performed on a crowded street. 아, 이거 어려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듣고 하기 힘들어. 저도 이런 문장은 처음 봐요. Their broadcasting system. 그러니까 저도 예상 못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Their video ad showed an elaborate live-action sequence. 이런 거 잘 안 나와, 또 이게. Elaborate, 정교한. Live action이죠. 살아있는 액션을 보여주는데 sequence는 장면이에요, scene 같은. 살아있는 액션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진짜 스턴트래요. 그러니까 무슨 장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거나 뭐더라 그거 있지 막 난간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뭐지? 막 건물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거 있지. 아, 잘 모르는구나. 나 그거 되게 하고 싶어요. 어? 약간 나이만 어리면 막 영단기 건물에서 막 날아가고 이런 거 하고 싶어. 어, 막 강남역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계단 안 밟고 막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무릎 때문에 못 하는데 꼭 하고 싶어. Elaborate live action sequence with real life stunts performed on a crowded street. 들으셨죠? Performed 하고 뒤에 street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들으면 거리에서 공연한 걸 라이브로 찍은 거니까 보기 네 개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 답을 D라고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익을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청취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87번 답 혹시 D라고 하신 분 저를 보세요. 몇 명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건 진짜 청취력이 좋은 사람들만 맞추라고 낸 거니까 약간 만점 방지용 문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틀릴 만한 거 틀리신 거. Besides how home television could also be entertaining. 이제 중요한 건 이 회사 뭐를 할 계획일까? 이 고유명사 나올 거예요. 이거 노려볼게요. Within a few months, voice via advertising plan. 나왔죠. 사실은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아 잠깐만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전에 이거 앞으로 몇 달 안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플랜하고 연결되니까 힌트가 되겠죠. 앞으로 몇 달 안에 뭐 한대? 한 두세 줄만 들으면 끝나요. 다시 갑니다. Within a few months, Voice Via Advertising plans to establish several new branches abroad. To establish several new branches abroad. To establish several new branches abroad. 이게 왜 안 들리냐면 우리가 아는 발음하고 실제 발음이 틀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우다라고 할 때 establish가 아니라 강사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거의 뭐처럼 나요? 거의 establish처럼 나요. establish, 세우다. branch는 잘 안 들려도 되는데 중요한 건 abroad. 이것도 강사 뒤에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거의 broad처럼 들려요. 해외에 지점들을 세울 거다. 한 번 더 듣고 답 찾을게요. 다시 갑니다. Could also be entertaining. Within a few months, voice via advertising plans to establish several new branches abroad. 그럼 abroad하고 뭐하고 연결돼요? overseas하고 연결이 되고 지점을 늘리는 게 결국은 확장하는 거니까 C가 정답. 변화를 되게 잘 시켜줬죠. 그러니까 오늘 잘하면 서너 개 이상 틀렸을 수도 있어요. 쉬워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이 잘하신 게 아니에요. 쉬워 보이죠. 근데 실제 내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내 실력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랑 내가 진짜 하는 거랑은 틀려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직접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계속 갑니다. 마지막 문제. 옷장의 문제점이 뭘까?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뭘까요? 당연히 옷장이어야 합니다. 키워드겠죠. 처음에 옷장이 뜰 것이다. 그럼 저는 다 동그라미 쳐놓는 거야. 작다, 색깔이 바랬다, 데미지가 있다, 잘못 배달이 됐다. 이렇게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두 번째, 화자에 따르면 청자들이 뭐 해야 될까? 여기 중요하네요. 당부 구하는 거죠. 뭐를 해야 될까? 명령문 같은 거 나올 거고요. 마지막, 화자가 뭐를 제안해 줄까? 마지막에 제안 당부 할 텐데요. 이거는 선물 찾는 거죠. 오퍼가 마지막에 뜨면.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뭔가 옷장에 문제가 있어서 선물로 뭘 껴주는 것 같아요. 90번 한번 보실래요? 보기 4개 중에서 가장 답처럼 생긴 보기가 뭐예요? 그냥 놓쳤다 치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가장 답스러운 건 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굳이 쓸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했었나요? 그 구매 증명 이게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Receipt하고 같으니까.
which을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풀어 썼다는 건 얘가 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제 지문에서 이런 말을 안 쓰니까 이게 답스러운 복인 거야, 저한테. 오케이? 그런 것도 됐으면 좋겠네요. 들어갑니다. Hi, Ms. Farrell. This is James calling from Gerda Furniture and Wooden Artifacts. 이분이 가구점 소속이신 분이죠. Gerda Furniture and Wooden Artifacts. We've taken a careful look at your closet. Careful look at your closet. 솔직히 한 개도 안 돼요. 클로즈만 들려요. 자, 뭐가 문제예요? At your closet and concluded that it has some manufacturing defects. Manufacturing defects. Manufacturing defects. 결국 단어 노름이죠, 엘씨는. 뭐 하나 들으셨어요? 디펙트를 모른 망하는 거. 디펙트가 무슨 뜻? 결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근데 여기서 형용사 나온 거 있죠. 디펙티브 그럼 결함이 있는 거예요.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는 거니까 복인에게 중에 제일 좋은 건 얘인 거예요.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만들면서 손상이 간 거죠. 계속 갑니다. Since this is not your fault that 네 잘못이 아니니 not your fault that the furniture is damaged, you will not have to pay for the repair. 너는 돈 안 내도 돼요. 수리를 우리가 공짜로 해주겠다. 수리 플러스 91번 선물이겠죠. 계속 갑니다. You will only need to show the receipt. 답인가요? Need to 뭐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서 연결되죠. Need. 이렇게 뭐만 해주면 돼요. 이미 우리는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You will only need to show the receipt of your show the receipt of your. 그러니까 이걸 듣고 푸는 게 아니라 이미 예상을 한 거죠. 리시실 것이다. 영수증을 줘야 증명이 될 테니까. 이제 추가 선물만 찾을까요? At the customer service desk in any of our locations.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선물만 찾으세요. Then we will send your product back to you safely. 하나 더 할게요. 네 개를 보세요. 이것도 또 해볼게. 뭐를 줄 것 같아요? 네 개 중에 혹시 놓쳤다고 치면 네 개 중에 가장 답스러운 답은 얘죠. 제일 많이 주는 게 뭐예요? 쿠폰. 그러니까 토익은 쿠폰을 뿌린다라고 하거든요, 거의. We will also send you a voucher worth 200.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쿠폰하고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We will also send you a voucher worth. Send 다음에 바우처인데요. 이게 쿠폰하고 바우처가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환하는 답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쿠폰은 들리지 않지만 맨 끝에 바우처가 있고요. 이런 스킬도 있죠. 얼소 다음에 답. 얼소 다음에 센주를 듣고 바우처만 들으셨다 해도 정답이 될 거고요. 200불 이런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만약 출제자였다면 이 책을 썼다면 200불을 줬잖아요. 그럼 보기 중에 내가 뭘 넣을 거냐면 이런 거 말고 이런 쓸데없는 거 말고 캐시 같은 거 넣어놓으면 좋은 함정에 200을 듣고 저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유혹적인 답들을 많이 만들어야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유혹적인 오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가 그대로 쿠폰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몇 개 정도 맞으면 잘하신 건가요? 한 그래도 3개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틀린 게 있어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그래도 하나, 두 개 정도로 맞추는 거고 더 바라는 건 마지막 주는 거의 다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LC가 좀 높아야 되는 사람들 있죠. LC가 약한데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LC를 만점 가까이 받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